와, 이게 달고나가 엄청 어렵네요. 엄청 어렸을 때 제가 그 캠핑용품 사러 갔다가 캠핑용품 안 사고 이거 사갖고 왔어요. 하트 모양 틀. 별명. 로켓 모양. 로켓. 이거 뭐 뭐야 이거? 사람 열쇠. 열쇠꾼형.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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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다. 네, 참새. 네. 참새. 누룽판. 누룽판이에요. 달고나 만든 다음에. 네. 만든 다음에. 네. 야,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다음에 이걸로 이래가 또 딱딱딱딱딱 긁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뚫을 수 있는 거. 이거 놔둬. 이거 놔둬도 돼. 황설탕. 이 판에 코팅을 시켜줘야 돼서 식용유를 살짝 담아갖고 왔어요, 여기다. 식용유를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부탁한. 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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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든. 왜 해주는 거예요? 붙지 말라고. 아.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어떻게 해야 돼? 수저가 큰 관계로 한 스푼 반. 자, 이렇게 불을 하고 있다가 얘가 좀 탄다 싶잖아? 어. 이제 좀 녹는다 싶잖아? 그럼 살짝 올려줘. 그래가지고 좀 섞어주고 다시 또 불 가까이 붙여가지고 녹이고 막 무턱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 나중에 타. 그러니까 불 조절을 잘해야 돼. 내가 했으면 벌써 탔겠다. 엄마한테 이제 국자로 만들다가 엄마한테 이제 국자 스위치 맞고. 야, 저 사람들이 모르고 마에 하고 사오는 거 아니야? 하나에 2,000원, 3개에 5,000원. 그 아저씨랑 똑같이 파는 거네? 어, 그렇지. 그럼 뭔 데서 파니까는 한 장에 5,000원. 안에 있는 게 좀 별로 봤어. 그 빼. 아, 저어주고. 여기가 뜨거워서 장갑끼는 거야? 응. 내 손은 소중하니까. 차도 지나갈 때마다 먼지 날리는 거. 아, 이 아저씨들이 이런 꼬불꼬불한 길에 레이스를 하고 있네, 그냥. 자, 이래가지고. 네. 이 정도 양에서는 소다를 많이는 안 돼. 요만큼만. 진짜? 요만큼만. 요만큼만 넣고. 돌려. 열라 돌려. 막 돌려. 조금 캐러멜색이 살짝 나올 때 있지? 네. 요때 멈춰야 돼. 오. 이렇게 놔요. 와, 맛있겠다. 잘 돼 있을까? 오, 씨. 좀 살짝 식어야 되는데, 맞아. 어? 아, 그래? 붙었어? 아, 껴! 야, 너 이럴 줄 알았어. 기다려봐. 이게 뭐야? 기다려보라고. 설탕에 넣고 하라는데? 설탕에 넣고 해도 되는데, 설탕에 안 넣고 해도 돼. 아, 정말. 원래 이게 아닌데. 아, 진짜. 왜 위에도 찍고 아래도 찍게? 아,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막가기로 했어. 이미 늦었다. 와, 아, 이게 달고나가 엄청 어렵네요. 딴 거 필요 없어. 말씀 됐어. 오, 코팅 했는데? 맞다, 맞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 지그시 눌러야 된다. 그 달고나 파는 아저씨가 확실히 잘하긴 잘하구나. 어, 하트가 부러졌어. 처음이니까. 여보, 내 사랑 안 돼. 야. 달고나 게임 탈락. 맛있다. 맛있다, 있다. 맛은 있다. 이게 아빠가 소다 양이 딱 정확해.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섭섭하거든? 지가 또 잘했대. 아, 일단 한번 잡숴봐. 응? 이제 한번 먹어라. 아빠는 다시 만들란다. 어, 맛있다. 딱 세 번 하고 여기 시내 가가지고는 내가 앉아서 팔면 돼. 나 준다면서 왜 안 줘? 뭐야 이게. 먹고. 이거 주네, 이거. 맛있는데. 이건 좀 양을 좀 많이. 어, 옛날 그 맛이 나. 야, 소다 먹지 마. 야, 그 소다 먹는 거 아닌데? 어.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부풀어 오른다.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엄마 얼굴 참. 부풀어 오른다. 아까보다 양이 좀 많아졌으니까. 아, 그 비니팩도 하나 살 뻔했다. 그 아저씨처럼 담아놓고 팔게. 야, 그래도 나는 태우진 않잖아. 제발! 방금 트럭에 어떤 아저씨가 창문열면서 쳐다봤어. 뭐하나 그렇게 주차장에서. 알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얘를 찍고 잠깐 놔둬. 그러면 위에도 굳고 밑에도 굳고 그 사이에 안 굳은 부분들이 굳을 거 아니야. 어? 아, 성공하고 싶어. 아니, 식은다면은 뭐. 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우, 진짜. 어떡하니? 식고 나서 누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고. 자, 먹방 보시겠습니다, 달고나. 엄청 불쌍하죠?
봐봐요. 오랜만 하니까. 야, 이거 팔지도 못해! 커피, 터. 아, 맞다. 커피. 오, 맞아. 커피, 달고나 커피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녹으면서 달달해집니다. 다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져. 아, 나 미치겠다. 나 이거 왜 사왔냐? 와, 달고나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포기가 없어, 포기를 안 해. 오죽하면 딸내미가 달고나한테 영상 보고 있어. 보기엔 쉽지. 막상 해봐 어려워. 제발 성공하기를 빈다. 너 너무 기대보다 안 나와서 실망했구나. 집에 가서 하나씩 만들어. 집에서 만들면 더 난리 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요 저랬는데? 오 오케이. 30초 대기. 지금이다 눌러. 지그시 손때 눌러놓고. 손때?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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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대라. 내려. 오. 야, 너 잘한다며! 너무 빨리 됐나? 어? 어? 아니, 너무 빨리 됐나봐. 어떻게. 아, 눈물 나. 오게 생긴. 약간 태우듯이 해도 되더만, 아저씨도 태우듯이 하더만. 딱 그대로 내려쳐. 약간 태우듯이 해도 되더라. 맛있네. 딱 치라고. 엎어. 안 엎어져요. 바로 누르면 안 돼. 좀 이따가. 누르지 말고 올려놔. 올려놔. 됐다. 그 다음에 빨리 그거 짜고 빵 누르지 말고 지그시 누르든가 아니면 잠깐 올려놔. 그 위에를 올려놔. 그냥 올려놔. 네, 이제 두 스푼 넣어야 되겠다. 그래? 두 스푼 넣어야지 좀 더 커지. 됐다. 오. 와우, 드디어 성공했다. 응? 더 굳어야 돼? 잘라서 해도 돼. 손으로 잘라. 그래 그래. 워낙 잘 됐네. 짜고기 잘 났네. 원래 예전에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학교 앞에서 할 때는 살짝만 눌러. 일부러 실패하다가. 확실히 두 번째 건 색깔이 진하네. 왜 그러냐면 안에 남아있으니까. 다음 어떤 틀 하지? 여, 로켓. 그냥 올려놓고 말해. 누르지 마. 살짝 눌러야 돼. 동그랗게 잡아줘. 아. 성공하네. 이제 좀 이거. 아, 이제 좀 이거. 그 진짜 크다. 근데 그 아저씨는 더 크게 했잖아. 그 아저씨는 얇았잖아. 이제 달고나 공장이 되어가고 있어. 아이 만들어 커피도 타먹게. 커피 타먹는 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커피 타먹는 건 따로 하는 게 있어. 이거를 불어있는 상태에 그대로 놔둬. 그냥 식혀. 누르지도 않고 입방울 막 뽕뽕을. 아빠 이거 좀 잘 만들어봐. 친구들한테 팔아도 될 것 같아. 너희 학교 교문 앞에서 아빠를 보고 싶니? 아빠도 한 입 불어. 와, 됐네. 조금 기다려. 오, 좀 기다려. 오, 성공했다. 설탕을 많이 해야 돼? 설탕량이 비리해서 넣어야지. 먹어?
눌러, 꾹 눌러, 꾹 눌러, 꾹 눌러. 더 힘들어, 더 힘줘. 오징어 게임에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오, 잘 떨어져. 얼마예요? 이쁘니까 그냥 줄게. 그냥 가, 빨리 가 그냥. 가. 색깔이 이게 자체야. 이따가 뜨거워. 색깔이 이쁘게 나왔다. 소다를 많이 섞으면 되신 거? 아니야, 소다. 항상 소다는 적당히. 많이 넣으면 소다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 써, 써.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침 발라야 돼. 침을 발라. 그러면 이 침으로 느끼는 거야, 이렇게. 뒷면을 핥은 다음에 눌러? 핥아가지고 뒷면이 더 얇잖아. 눌러놨으니까. 경계선 부분이. 그러니까 핥아가지고 설탕이 안 녹았는데 설탕을 건들면은 설탕이 다 튀어. 조금 있다가 저어야 된다.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지 말고 약한 불로. 원래 예전에 학교 앞에서 파시는 분들은 조그만한 연탄불로, 연탄불로 했었어. 나 어렸을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는가. 할아버지가 만들고 있잖아. 할아버지 얼마예요? 그러면 100원 그래. 몇 번 사 먹어. 다시 100원을 주면서 제가 만들어서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탄불 앞에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면서 아저씨가 돈을 줬어야 돼. 엄마 그거는 할아버지 거니까 돈을 줘야 돼. 뭘. 오올 거의 위험하다. 조심해라. 오오 오오 많이 하면 오래 기다려. 아저씨들이 하나씩 만들 때 양이 적은 거네. 금방 거의 한 스푼? 한 스푼에 한 스푼 반? 뭐 그분들은 그것으로 와서 그걸로도 넓게 만들잖아. 드라마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지. 추억에 뭐라 그래야 돼? 추억이 과자? 간식. 간식? 유전분이 사탕보다 더 달지 않을까? 완전히 진짜 설탕 덩어리잖아. 맛있어? 응? 아니 빨아먹어야지 사탕처럼. 좀 빨아먹어야지 사탕처럼. 이건 아무것도 부르지 마. 그냥 이대로 놔둬. 다 깨져. 아 어차피 깰 거야. 아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가만히 놔둬라. 어이씨 왜 밑에도 뜯어줘야 되는데? 아 기름 다 말랐는가 보다. 엄청난 남자야. 저런 건 잘해. 왕창 먹을 거야. 달게 먹을 거야. 엄청 달게. 바로 안 녹아.